벤틀리는 1919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는 역사 있는 브랜드입니다. 럭셔리하면서도 스포츠성까지 가진 완벽한 자동차죠. 저는 지금 100년의 역사와 전통, 거기다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최신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벤틀리 컨티넨탈 GT 스피드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차량의 제원을 보시면 출력은 625마력, 게다가 중량은 2.3톤이라는 꽤나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배기량은 6000cc의 4륜 구동을 택하고 있죠. 세상에는 3대 명차가 있죠.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 그 중에 벤틀리는 스포츠 DNA까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차량입니다. 앞쪽 그레 같은 경우는 큼지막한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올드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얘는 멋있으니까. 본넷 라인은 앞쪽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고요. 그리고 양옆에 보시면 휀다 라인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라이트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이렇게 두 개 달려 있는데 보시면은 내부가 뭔가 복잡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도 멋진데 실제로 보면은 더욱더 멋집니다. 내부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라이트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 LED가 달려 있기 때문에 쌍라이트를 켰을 때 앞차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하이빔 어시스트라고 하죠. 전장은 4,806mm에다가 전폭은 1,944. 생긴 게 커버여서 그렇지 막 엄청나게 큰 건 아닙니다. 심지어 스피드 모델은 일반 컨티넨탈보다 약간 더 낮아요. 휠을 보시면은 뭔가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얘는 들어가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무게가 2.3톤에다가 제로백은 3초대. 그러면은 브레이크가 좋아야겠죠? 라인을 보시면은 크롬을 좀 많이 썼어요. 스커트 위에도 크롬이 달려 있고 창문 주변에는 당연히도 크롬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는 뒤쪽 라인을 볼 건데요. 보시면은 라인이 진짜 매끄럽게 잘 빠졌어요. 뭔가 포르쉐 파나메라가 떠오르는군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차량의 특징, 뒤쪽 펜더가 양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뭔가 좀 갑오진 느낌을 주고 있죠. 뒤쪽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크롬이 들어가 있고요. 내부 보시면은 원형으로 두 포인트.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복잡한 구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딸깍. 그렇지! 지금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V12 6000cc의 엔진. 와, 진짜 여기다가 손 한번 대보고 싶네요. 진짜 가슴으로 울리는 엔진이라고요. 그리고 뒤쪽 보시면 스포일러가 여기서 올라가네요. 저는 여기 끝에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뭔가 좀 이것도 개성이 있어요. 이번에는 문짝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안쪽에 다이아몬드 무늬가 있죠. 이거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라 장인들이 한땀 한땀 몇 시간 동안 만든 거예요. 버튼들이 네모 모양으로 뭔가 좀 투박해 보일 수도 있는데 벤틀리니까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피드, 일반 컨티넨탈 GT랑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앞쪽 시트도 그렇고 여기 뒤쪽 시트도 그렇고 이것도 장인들이 만든 겁니다. 고급차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키를 꽂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나봐요. 제가 시동 한번 켜볼게요. 오오오오, 마음속에서부터 울리는 소리. 내부 보시면요 진짜 고급스러워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시트가 검정색이라서 조금 아쉽네요. 내부 색상을 산뜻하게 바꾸면은 더욱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핸들 보시면은 사이즈가 꽤나 크고요, 길쭉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 경적을 누르면은 모세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한눈에 딱 보이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커피 같은 거 놓을 수가 있고 기어봉이 진짜 커요. 그리고 이거 설명드려야죠. 송풍구마다 버튼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를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제 바람이 안 나와요. 얘를 누르면 여기서 바람이 안 나오고, 그리고 가운데 시계도 있고. 제로백은 4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32km. 제가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오 와우, 여러분들 진짜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속도가 뭔가 엄청나게 빠르진 않은데 충분히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270km 돌파. 처음에는 약간 느린 것 같은데 밟다보면 어느 순간 200을 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벤틀리 아랍드리프트, 아랍드리프트 이 차에 치면 끝장이에요. 원샷 사고 안 났죠? 시속 200km에서 브레이크! 오우. 뭔가 조금 밀린 느낌 들었죠? 지금 보시면은 브레이크가 완전히 빨갛게 달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고기 꺼먹어도 돼요. 드리프트 튜닝하고서 드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드리프트! 조심조심 드리프트 스타트! 나이샷! 나이샷! 이것이 바로 벤틀리 드리프트! 여기서도 드리프트 스타트! 드리프트! 드리프트! 굿! 여기도 부드럽게! 부드럽게 드리프트. 오 진짜 럭셔리한 드리프트예요. 이것이 바로 럭셔리 드리프트 스타트. 그렇지. 아 회장님 마음에 드시죠 이거? 회장님 오케이. 이건 안 되겠어요.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제 드리프트를 보여줘야겠습니다. 여기에서 드리프트. 드리프트 먼저 갈게요. 바이바이. 여기도 드리프트 먼저 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동장치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앞범퍼, 앞범퍼 같은 경우는 스포츠 앞범퍼 달아줄게요. 그리고 리어윙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뒷범퍼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사이드 스커트 이거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후드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 타이어, 타이어 같은 경우는 레이스용 타이어 달아주겠습니다. 앞타이어 폭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뒷타이어 폭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도 바꾸지 않을 거고요. 클러치 프로, 드레스미션 프로, 동력 프로, 자동 프로, 브레이크 프로, 다음에 스프링, 레이스용 스프링 달아
줄게요. 앞쪽 안티로바 풀업, 뒤쪽 안티로바 풀업. 다음에 셰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차체 경량화 풀업, 급기 풀업, 연료 풀업, 접어장치 풀업, 배기 풀업, 갬축 풀업, 밸브 풀업, 배기량 풀업, 피스톤 풀업, 트윈터보 풀업, 인터쿨러 풀업, 냉각 시스템 풀업, 프라이휠 풀업. 보시면은 출력이 625마력에서 1000마력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900 클릭. 절약백 2.6초에다가 최고속도 381km. 그러고 보니까 타이어가 뭔가 좀 안 어울리는군요. 잠시만요. 일반 레이스용 타이어 바꿔줄게요. 벤틀리는 레이스가 가능한 럭셔리카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달려봐야겠죠? 보시면은 알파로메오, 제규어, 알파로메오, 마세라티, 에스턴 마틴, 벤틀리 출발 스타트. 와, 보시면은 흰색 차들이 진짜 많이 있네요. 저도 검정 차인데 나와보세요 여러분들. 나와 인마. 어? 몸통 박치기 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저 못 이겨요. 여기서 이쪽 왼쪽 스타트 나와 인마. 오케이, 잘 들어왔죠? 여기서 이제 잡아야죠. 도차 잡아야 돼요 이제. 나와 인마. Oh, it's you. 나와 인마. 안돼! 어디가 여러분들, 벤틀리가 나은 장면은 좀처럼 보기 힘들거든요? 방금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3등. 아까 날지만 않았으면 1등 할 수 있었는데 3등. 이번에는 벤틀리 타고서 기차에 한번 치워볼게요. 봅니다 여러분들. 과연? 스타트. 보시면 아주 잘 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밟아, 브레이크. 여기서 안돼! 안돼! 오! 벤틀리 날다! 벤틀리 날았어! 오 마이 갓! 오! 안돼! 계속 불러갑니다!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럭셔리하고 품격 있는 자동차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